안녕하세요. 네이버 최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트너스퀘어를 이 공간에서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자와 그리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파트너스퀘어는 저희가 이런 창작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직접 만나는 네이버의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파트너스퀘어라고 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프로젝트 곳에 가장 중요한 오프라인 거점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잘 만드실 수 있도록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을 지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고 그러한 고민의 시작에서 그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택했고 또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파트너스퀘어 서울 역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공간이 이제 작년에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녀가신 분들은 교육과 스튜디오 또 여러 노하우 공유 세션을 통해서 32만의 이용자들이 다녀간 공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것들을 받으셨냐 하면 그냥 생각하시기에 네이버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교육시키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외에 더 많은 지원 사항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거나 초기에 저희가 교육해드릴 때 비즈니스 매너 교육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세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세무사분들이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노하우, 또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사진이나 영상 편집 스튜디오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1인당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의 교육을 들으시고요. 교육들은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간에서 저희가 교육이 끝나거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항상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기까지는 초기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저희도 이제 지나와서 보면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옮겨지지 않지만 프로그램들은 자주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과정들이 생기고 또 인기 있는 강의들을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지역이 생기게 되면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스퀘어를 그래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이용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세요. 그냥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다. 이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공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스퀘어가 새롭게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이었고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많은 사업자분들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고, 이제 통계청 수치로는 한 51% 정도지만 실제 네이버 쇼핑 사업자로 봤을 때는 70% 이상의 사업자들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스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업종 또한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은 부산인데요. 첫 번째로 지역 거점을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패션과 의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업종 특화해서 부산은 그 패션에 특화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고, 광주가 이제 저희가 9월 13일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푸드 사업자들이 특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공간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으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파트너스퀘어 부산은 오픈한 지 1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 오픈 1년 누적 이용자가 2만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공간을 찾아주셨어요. 실제로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교육들을 마련해봤는데, 기존에 서울에서 진행했던 교육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블로그로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강의 중에 하나가 됐고, 그 서울과 다르게 20개 정도의 강의는 부산에만 있는 강연으로 마련을 해서 실제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직접 또는 그 이제 밑에 지역에서 직접 올라오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례로는 스튜디오와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콘텐츠를 잘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에 직결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시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대에 위치한 업체였는데, 스튜디오 전문 교육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우면서 매출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들, 또 스마트픽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고, 그런 것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대구에서 온 분들이 이제 매출이 점점 올라가는 내용들을 공유해 주신다거나, 의미 있는 사례들이, 또 이 나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쇼핑몰인데 영상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토크쇼 방식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이 공간에서 촬영해 가셨고요. 이런 사업자들이 알아서 각자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공간에서 고민하시고 직접 만들어 가시면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다음 광주인데요. 광주 오픈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3일날 공식 오픈을 예정하고 있고, 뒤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파트너스퀘어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한층 공간으로만 운영이 되는 곳이었는데, 광주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또 사업자분들이 필요했던 것들, 창작자분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잘 반영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보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도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트너스퀘어가 잘하고 있는 교육 부분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4층에서는 창작자들을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네트워킹을 마련할 예정이고, 3층에 콘텐츠를 만드는 공간들을 잘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1층 공간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광주 춘장로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쪽에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여태까지 규모와 다르게 가장 큰 공간으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광주가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커진 만큼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도 많은데요. 네이버 그린 팩토리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에 네이버 건물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제 동네 주민이나 또는 라이브러리 그 도서를 읽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것인데요. 네이버가 만드는 공간에서의 그런 정보를 주는 역할을 오픈 라이브러리 형태로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거기에서는 이 파트너스퀘어 공간이 담는 가치를 담아서 어떤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들, 스몰 비즈니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적들을 구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전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는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지역의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업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또 창작자들이 이용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이나 프로그램들, 또 공예나 그 리빙을 하시는 분들이 오픈 클래스를 이 공간에 오셔서 쉽게 여실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디커머스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오픈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존에 파트너스퀘어에서 진행하던 온라인 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금 만들어서 선보인 프로그램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이버의 데이터 커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네이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플랫폼이고 그러한 이용자들의 그 데이터들은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수단이고 또 이게 매출에 직결되는 정보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런 정보를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툴과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이버의 데이터 커머스의 기조입니다. 데이터 커머스 프로그램은 이런 플랫폼을 잘 이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용자들의 반응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창업성장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현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의 온라인 컨설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성장 지원 포인트라고 해서 일정 거래액을 달성했을 때 고객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보셨던 파트너스퀘어에서 정규 과정으로 디커머스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창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상품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객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또 실제 사업을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선점들을 찾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고민의 시작으로 해서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37개의 정규 과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과정들은 프로그램의 어떤 혜택을 받으시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들이 비어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공간에 직접 오실 수 없는 되게 바쁜 사업자분들도 많아서 이 파트너스퀘어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도 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셀프 스터디 하실 수 있도록 창업부터 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툴 교육까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디커머스를 통해서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TV를 통한 라이브 교육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을 해서 네이버 TV에서 약 1시간 정도로 생중계 강의를 하는데 한 번 강의할 때 보통 사업자분들이 한 2,000명 이상의 사업자분들이 모이고 이 라이브 톡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 톡 창에서 질문도 직접 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장 포인트인데요. 단계별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포인트입니다. 거래액이 어느 정도 달성한 분들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 구매 적립한 분들에게 포인트를 준다거나 또 검색 광고를 하는데 비즈머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디커머스에서는 이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를 받으셨을 때 어떤 분들은 본인이 포인트를 받으셨는지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포인트를 받으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잘 써보세요 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컨설팅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의 가이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 질문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로 사업자들의 그 페이지를 분석하고 전문가가 가이드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지식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쉽게 사업자들이 고민을 토로할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플랫폼을 이제 지식인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되게 유의미한 콘텐츠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창업 성장을 검색을 하시면 그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고민들, 택배에 관한 부분들, 불만 고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구체적인 고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전문가, 실제 사업 운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의 답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컨설팅은 저희가 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반응이 좀 재밌어요. 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매장에서 라디오를 듣듯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오디오 클립에서 상대와 그대로라고 하는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사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에서 교육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다양한 보이스들이 들리고 사업자들의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디커머스 창업 성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듣고 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사례, 본인의 사례를 제출하시고 또 그리고 포인트를 쓰시면서 쌓였던 사례들이 모두에게는 다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만든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분석하고 또 정제해서 모델링하는 작업을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성장 노하우들이 사업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모델링해서 실제 내가 1년차 사업자가 됐을 때 그리고 사람을 뽑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을 뽑았을 때 필요한 가이드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한 그 동기부여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쌓아가고 싶고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파트너스케어는 이제 직접 와보시고 또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교육이나 뭐 컨설팅이나 또 강사분들의 어떤 노하우, 사업자들의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면서 다양한 지역의 사업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져서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